안녕하세요, 파파제스입니다. 오랜만에 육아용품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퓨터스 토디 유모차입니다. 바로 보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토디 유모차를 끌고 송도 센트럴파크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이쁘게 당겼어요. 아무래도 색상이 유모차가 민트색이다 보니까 화보처럼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민트색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디자인도 있어서 퓨터스 토디 유모차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로서 유모차의 어떤 내구성과 기능성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보통 유모차가 15kg의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토디 유모차는 신유럽 인증, 22kg 이상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또 타봐야 또 이게 많이 컸다. 아 좋다. 재밌다. 나도 앞으로 유모차 탈래. 자, 딱 누워요. 딱 딱 눕고. 네. 아, 여기 발 대는 데가 있네. 예. 자, 이처럼 토디 유모차는 성인 무게도 거뜬히 견딜 만한 이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게 또한 되게 가볍다고 합니다. 저희가 무게를 실측해봤는데 7.6kg예요 이 7.6kg가 저희 디럭스가 지금 12kg 정도 되고 휴대용도 8kg가 넘는데 절충형이 가볍고 또 내구성 또한 튼튼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모차가 디럭스랑 휴대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럭스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차에 넣을 수가 없고 휴대용은 차에 실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디 유모차는 절충형으로 디럭스의 장점과 또 휴대용의 장점, 이 두 가지를 모두 살린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차 끌 때 이렇게 덮고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렇게 덮으면 단점이 뭐냐면 아기가 안에서 잘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아기 확인창이 있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섬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지퍼로 물건을 또 넣을 수가 있고요. 뒷면에 통풍창이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접이가 되게 간단해야 되는데 이곳에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게 보통 유모차들은 이 안전벨트가 태지점을 이렇게 고정시켜준다고 해서 3점식으로 돼 있는데 토디 제품은 5점식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희 아이가 이게 움직여도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튼튼한 안전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타보겠니? 우리 애기야? 자, 로라 한번 타보자. 네.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꽉 잡아주니까 애기가 옆으로도 이제 빠질 위험도 없고 굉장히 안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유모차를 몰다 보면 이 보도나 도로에 턱들이 되게 많아요. 울퉁불퉁해서 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떨리는데 이 서스펜서와 스프링이 이 떨림을 되게 잡아줍니다. 완충 역할을 해서 아기한테 진동이 덜 가는. 내려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파제스의 큐터스 토디 유모차 리뷰였습니다. 하이, 수고했네. 감사합니다.